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일. 벌써 7월입니다. 7월 첫날. 예, 송이 산으로 왔습니다. 송이는 올라왔을지, 장마 끝에 올라왔을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지금 송이 산에 오니까 들머리에 지금 이렇게 버섯들이. 쌀이 버섯. 이거는 좀살이네요. 좀살이. 좀 쌀이 버섯하고, 예, 이렇게 쌀이 버섯. 쌀이 버섯이 보입니다. 여기 쌀이. 쌀이 버섯 봅니다. 여기도 또 있네. 지금 저 아래, 저 아래 넘어진 애들도 있고, 얘도 별로 상태가 별로 안 됐네. 쌀이 많이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한층 더 실록도 짙어지고 분위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입에 쌀이 버섯도 있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버섯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로 차는 버섯, 네, 보고 지나치는 버섯, 가지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 만나면, 잠깐만. 처음에 제가 이 버섯 보고 있었거든요. 이 버섯 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하얀 얼굴을 내미는 아이를 봤습니다. 야, 니 누구? 송이 아이가. 송이 만났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촬영하고 다시 영상을 이어갈게요. 반갑다, 송이야.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짜 7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영상이 많이 흐리다. 현재 시간 7시 2분으로 나오고, 손 넣는 순간 실망입니다. 가시, 대가 지금 다 썩어 녹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깊이 박혀요. 많이 늦었죠. 이 아이는 어차피 가져가지 못하니까 포자 행성하기 위해서 무드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무드 뜯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송이산 분위기 끝내주죠. 삿갓 4개의 버섯일까요? 오오 버섯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산딸기 맛봅니다. 산딸기가 너무 신맛이 세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두 꼭지 먹었습니다. 버섯이 대박입니다. 세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큰. 우와. 우와. 징그러워. 징그러워. 버섯. 대단한 버섯. 가을에
송이 데리고 와.